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비 온다 그랬는데 비를 또 피했고 오늘도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 오실 때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면서 그한 11시쯤 오전에 가셨는데 스님 저거 담는 거좀 도와드릴까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냥 가시고요. 저는 하늘의 뜻에 맡길게요. 그래 보내드리고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길래 제가 하늘에다 대고 기도를 했어요. 진짜 너무 간절했어요. 이 많은 거를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승준은 힘이 미약해요. 그래서 내가 막 빌었어요. 이렇게 막 살려주세요. 승주가 지금까지 한거 모두 다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절하고 막 닥치는 기도는 다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같이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그 서울에서 우리 정주 형님이 전화가 카톡으로 스님 여기 지금 천둥번개 치면서 서울에 비가 오는데 어떻게 됐냐고 걱정돼서 전화가 하셨는데 여기도 애가 이렇게 슬프면서 하늘이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나는 지금 하늘의 뜻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막 거짓말처럼 12시부터 막 쨍쨍 해가 뜨기 시작해갖고 다 말랐어요. 거짓말처럼 다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 군청에 계시는 그 우리 그 정원 거사님한테 제가 콜을 넣었어요. 그 뭐라고 콜을 넣었냐면 1시간 아르바이트 좀 하고 가세요. 그 군청에 일이 마치는 시간이 5시 반인가 6시까지 일을 해요. 그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좀또 담아달라고. 나는 한 시간에 일당 한 시간짜리는 5만 원 드릴게요. 5만 원짜리 이제 한 시간 쓰는 거예요.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그 이건 이제 담아가지고 그 콤바인 있죠. 콤바인 이거 30kg짜리 여기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트럭에 실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저는 이제 정읍까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북촌 쪽에 어디 또 이렇게 길이를 또 해주는 정비해 준 데가 있다면서 수소문을 하셨어요. 한 시간만 가면 되는 곳에 이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거사님이 오시면 같이 이제 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저기 블루베리 따가지고 오늘 손님 오신 분하고 또 조금 먹고요. 이건 내 혼자 먹으려고 꼼쳐놨어요. 꼼쳐놓은 거 감춰놨다는 뜻이에요. 저 혼자 먹으려고. 감춰놨다가 이제 먹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날도 그날 내가 커피 마시면서 넋두리 한 날은요. 진짜 죽고 싶어서요. 근데 어제도 고비가 한 차례 있었고요. 그제도 고비가 한 차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오늘은 진짜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다가 거짓말처럼 그쳤어요.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말도 못하게 많은 양을. 진짜예요. 엄청난 양을 말렸어요. 저요 길이가, 이 길이, 이것이 길이 말린 게요. 이거가 뭐, 이거가 지금 다섯, 이런 길이가 다섯 개예요. 다 보여드리지도 못해요. 양이 많아서요. 그래, 막, 이쪽에도 넓고 저쪽에도 넓고, 어쨌든 빨리 말려야 되니까.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려서요. 이제는 정원거사님만 오시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마른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뭐 참새 때 하고 막 비둘기 하고 막 난리 났어요. 저 새끼들이 막 주거들이 막, 내거 뺏어 먹으려고 밤새 막, 지들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그 난리가 났는데, 그쪽으로 실컷 잔치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없어요. 이제 내가 이제 먹어야 돼요. 허허, 이 좋아라. 내가 지금까지 블루베리를 따가지고 새랑 싸우면서 따먹은 블루베리 중에서 오늘 이 블루베리가 나한테 제일 맛있어요. 왜? 한 고비의 산을 넘었어요, 제가. 길이라는 정상을 넘었어요. 결국은 다 말렸어요.
오늘 이거 말려가지고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위에다 다누리만 치면 끝난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내일 비 오면은 얼렁 불이 나게 막 그 트럭을 막 그냥 몰아가지고 어디 저 비 안 맞는 데로 숨어버려야 돼요. 맛있다. 일로 와. 아이고, 오늘 말입니다. 이제 다 말렸어요. 지금 어제 비 온다 했지. 오늘도 비 온다 했지. 비 안 왔어. 내가 이렇게 하늘에다 빌었습니다. 오늘 비 온다 그랬어. 했는데. 비 한 방울씩 떨어졌다니까. 내가 그래갖고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땀이나 대고 이렇게 아이고, 빌었다니까. 됐다, 그죠? 다 말렸어. 싹 말아졌네. 싹 말렸다니, 싹. 참. 응? 됐다. 내가 막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 진짜 비가, 이거는. 비가 내일 오후에 온단다, 오후에. 내일 비 많이 올 수도 있대. 오후에 온다, 그래. 그래서 오전까지는 찌러 가야지, 뭐. 안 그래? 그래. 가야지.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샀어요? 돈 주고? 나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내가 몰라. 나는 뭐, 뭘 먹는 거 내가 몰라. 사왔으니까 먹어야지. 아무. 잡사야지. 이거 어떻게 따는 거야, 이런 거는? 나 안 먹어봤어. 네. 아들 잘 딴다. 아, 그래. 딱 돌리면. 아니! 딱 돌리면 되지. 길이 떨어지면 안 돼. 이봐라. 그러니까 거사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봐라, 이거 한번 봐요. 봐봐, 다 말랐지? 내가 이걸 얼마나 거사님이 갖다 준 걸로 있잖아. 쫙 해서 널었잖아. 기가 차지. 잘 말랐지? 거사님? 예, 그래. 봐라, 좀 봐라. 기분이 너무 좋아, 거사님. 나 이거 단 거 안 먹어, 원래. 오늘 기분 최고라, 뭐. 내가 그걸 단 거. 쭈쭈바가도 안 먹어. 나 옛날에 아기 때는 먹었지. 근데 돈이 없어서 그때도 못 먹었어. 옛날에. 참 옛날에 그래. 요 쭈쭈바 해갖고 참 먹이라고. 가난했거든, 내가. 엄청 가난하게 살았거든. 옛날에 잡아라.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거 하모니카 부는 것처럼 그래 묵으면 될 것 같아. 고사님이 그지? 어머니 이야기한 거 있잖아. 사람들이 참 마음 아파하더라. 그게 나왔더라. 그래. 어제 찍어놨대. 하고 싶더라. 왜냐면 그거는 찍어놨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감을 주는 거고 고사님 아픔을 다른 사람 공유하면은 또 아픔이 사라지기도 해. 그지? 내가 눈물을 흘렸다, 아침에. 손님이 오셨어. 아이고. 우리 집에. 그래. 손님들이, 손님 이거 다 먹어요, 라는 기라. 그 내가, 일단 가세요, 당신들은. 어이? 제가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거 10kg 해가 이거 10kg 저 30kg에 막 10kg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여기 나와요 이렇게 엄청나게 비트 그 저기 뭐 단백질이 많이 들었다잖아 여기 그걸 샀더라 주셔가지고 피부에다 줬다 샀대 주셔가지고 그냥 자동차에다 착착착 바로 실어버려야 되겠다 그지 담아가지고 피부에다 줬다 샀더라 피부에다 피부는요 예? 내 말 들어보세요 맛있는 야채나요. 건강하고 음식을 먹으면요. 피부는 자연히 좋아져요. 아, 저기 뭐야. 그 우리 정원 고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맨날 햇빛 속에 일하잖아요. 피부 나빠요? 좋아요? 피부는 좋지. 얼굴 주름이 많아서 괜찮죠? 피부는 좋아. 근데 나이는 70, 60대로 보여요? 지금도? 몰라. 내가 그때 잘못 봤는가. 뭐 그래. 근데 정원 고사님은 눈이 있어요? 눈이 없어요? 눈이 있어요. 있어요? 네. 아, 나 눈이 없나? 말랑말랑 흥기가. 그리시구나. 좋구나. 길이가 다 말랐구나.
내가 말입니다. 길이 다 말아갖고 이게 막 되면 말입니다. 길이를 택배로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주문하십시오. 길을 1km에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몰라 그 저 몰라 너 그 유튜브에 나와본게 뭐 키로에 뭐 그래 나와있대. 키로에 엄마 뭐 만 몇 마리더라 뭐 뭐가 누가 나와있더라고. 응. 너무 무겁게 담으면은 나한테 나는... 담아 그쯤 해갖고 막 이 정도만 하자. 아 뭐 어, 너무 많이 담지 말자. 너무 많이 담으면 무거워. 무거워서 우리. 잠깐만 맛있어. 잠깐만 잠깐만 같이 어 같이 해야 돼. 잘 말랐지? 어 말린다. 내가 진짜 밤에 잠이 안 왔다 이거 아, 말린다고 이거 온다고 옛날에 또 바로 진짜 내가 요한다고 내가 고생 했네. 말도 마, 말도 마, 아, 대, 그렇지. 나 말이 필요 없어. 이거만 밤에 몇 번을 울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말린다고. 아니 비가 안 왔을 때 아니다 비가. 오늘 있잖아. 비 와서 어떻게 불을 했네. 빗방울 떨어졌다니까 거짓말처럼. 아니 이번에 내가 어딘가 어딘가. 아니 그래 비가 오더라고. 그래 그게 내가 틀면 내가 비난을 하려고 다 그때. 됐어. 그만. 그때 아들 때문에. 12시가 넘어서 내가 잠을 안 잤어. 전화를 한번 하려고 그랬어. 하려고 했는데 그 밤에 어떻게 웃기고 전화를 왔다. 그 12시 넘었는지. 아유 거짓말처럼 비가 안 왔잖아. 어제 막 비 와비시 먹으면 끝났어. 어.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은 이 세상에 없는 날이다. 옆으로 새끼고 또 앞으로 밀자. 알겠어. 밀어. 요리. 어. 땡기. 땡기고 저기도 차 있다. 많다야지. 아주 많아 지금. 내. 지금 상 지금 이거 향. 이건 뭐 포기보다 이건 뭐 아무 뭐래도 한 내 생에 아무래도 한 서른 부대는 나오겠구만. 30부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어? 50부대는 넘게 나와요. 그게? 그럼 참 그럼 많이 나오겠어. 한 포자 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다 있잖아 아직. 한 포자 난 또 나는 50부대 예상한다. 승준은 50부도 예상해. 그만. 아니 맞아 됐네. 색색색 소리 나네. 색색 소리 나죠? 예. 착착착 소리 나잖아요. 색색색 소리 나죠. 진짜 나는 오늘 마지막 진짜 오늘은 내가 와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 비가 오는데 처음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래 그날 토요일 날 그때 언제고 그때 그때도 일요리가. 그렇고 오늘도 그랬어. 일요일이가 어 아니 비가 사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12시에서 내가 전화 할까 하려다가 어 밤에 모는 것더라고. 나는 그래 어 어디 밤에 어디 전화 할게. 밤에 아무래도 안 돼. 그냥 막 잘 알겠지 하고 나는 왜 울어. 밤에 잠이 안 왔지. 난 눈 뜨고서 막 울고에 눈 뻘고에 갖고 기다리고 있었지. 기억가 싶었어. 신경이 곤두서는 거지 그때는. 그렇게. 이거 뭐 질껏 실컷 고생해가지고 말이라 또 섞여버리면 어쩌겠나 그래. 그래. 이거를. 겁은 없다. 그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갖고. 수초까지 가서 뭐. 차에만 실어놓고 막 덮어놨다가 막 그자 아, 아. 아침에만 막 그냥 밥숟가락 뜯어마자 가면 되는 거지. 바로 가면 돼. 아침에 가면 돼. 응, 아침에 출근하면 돼. 오후에 저 비 온다 보니까. 응. 오후에 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비가 안 와야 됐긴데요 그래도. 비가 안 오면 좋지. 하늘이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할 때는 저는 많이 도와줬다 하느님이. 어지 계속 비 온다 했는데 나는 진짜 요번에 진짜 누가 보이지 않는 뭐가 도왔다니까. 누가? 계속 사람들도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 아주 전부 다 걱정하지. 내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거의 다 막았고 지금 저 마지막 몇 가마가 될지 모르. 거사님 지금 저 아내하고 하면은 지금 몇 가마야?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무 개. 누구야? 한 60개 나온다고 봐야 돼, 60, 70개. 뒷받고 더 시켜야 되지 않대요? 아빠, 할게요. 저 좀 잡아야 돼. 아,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몇 킬로는 되는 거야? 1500킬로, 355. 멋지게 잡고. 30kg 잡더라도. 30kg, 이게 30kg 안 돼. 이런 거는 20kg 밖에 더 되나? 이건 20kg 되는데. 이건 30kg. 길이가 다 마르고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됐어요. 하게. 예. 지금 이제 차 뒷받고해서 마주 실어야죠. 알았어. 이걸. 알았어. 에요. 저 앞으로 가. 안으로 밀어야 돼. 저 안으로 가. 아, 앞으로 밀어. 쇼. 저리 가. 밀어, 밀어. 충분해. 아따. 아, 여기, 여기, 이거 있어도 괜찮겠어요. 돌 같은 게 있는데. 아, 괜찮아. 아, 뭐, 그럼 조금만 더 가시면 되겠네. 네. 저 혼자 실었으면 이건 어림도 없습니다. 수도! 예, 수도! 같아. 그죠? 컴컴해갖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도 한밤중이 돼가지고. 예? 밤중이 돼. 예, 밤중이 돼서 이제 안 보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예, 예. 요거를 어떻게 덮어놓는 게 문제죠? 이제 어떻게 하죠? 저 비늘이 있네. 비늘하고 다 덮어놓으면 돼. 그럴까? 밤새 비 올까 싶어가지고 다 실어놓고 트럭에 그리고 비닐 덮어서 딱 씌워놨는데요. 아침에 해가 떴네요. 이제 부지런히 이제 가서 예, 정리해 와야죠. 예, 말리는 작업을 모두 마치고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